네, 키워드로 시장 상황을 알아보는 시황 키워드 시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흐름을 국내 증시는 어떻게 이어받고 있을지 한번 살펴봤더니 코스피는 오늘 하락하며 출발을 했고요. 다만 조금씩 낙폭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수준을 잘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은 또 어떠한 키워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윌러 이사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제시하면서 대표적인 매파 위원으로 여겨졌던 윌러 이사의 발언이 월러 이사가 조명을 받았고요. 네, 유상증자 이슈, 7광구, 금리 인하, 그린벨트, 부산 엑스포와 의료 AI MOU, STO, 스타링크, 그리고 건설주까지 이렇게 키워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섯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현재 시각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로는 7광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랜만에 이 7광구라는 키워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무려 22년 만인데요. 오늘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다시 생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 7광구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반짝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인 관련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대성에너지, GSE, 흥구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가 있는데요. 이 해저 유전 개발을 위한 탐사가 재추진될 수 있다는 소식에 이렇게 에너지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한국석유공사가 이른바 7광구로 불리고 있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의 물리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해저 1,5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물리탐사를 공동 추진한 이후에 수년 내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시추 작업에 나선다는 것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탐사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에는 지난 2002년 한국석유공사와 일본석유공단 공동탐사에 이어서 사상 두 번째가 되는 건데요. 이 관련 종목으로는 에너지 종목들이 관련 수혜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에너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군들 확인해보시면 대성에너지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현재 구간 1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보시면 GSE가 3.52%, 흥구석유가 1.11%, 또 중앙에너비스가 2.68%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장 초반에 강하게 움직였던 것에 비해서는 탄력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아직 협의 중인 단계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장 초반에 비해서 기대감이 좀 사그라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는 부산 엑스포 소식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결국에 이 부산 엑스포의 유치에는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가 됐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2030년 월드 엑스포 세계 박람회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부산은 1차 투표에서 29표를 득표하면서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건데요. 따라서 이 부산 관련 종목으로 여겨졌던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산 산업이 7% 넘는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또 민영 방송사인 KNN이 1.61%의 하락세를 드러내면서 이 부산 엑스포 관련 종목으로 수혜 기대감이 예상됐던 종목들은 일제히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우디가 유치에 성공하게 되면서 사우디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들 쪽으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우듬지팜이 3.7%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는 3,16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로 보시면 한미 글로벌도 1.27%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우디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는 STO 소식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든지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군들이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가장 상단에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20% 급등하고 있고요.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는 29.85%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전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STO 사업 협력설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전일 항공금융토큰증권발행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VMIC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주면서 오늘 이렇게 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머니트리는 VMIC와 함께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시리움과 함께 항공금융 STO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갤럭시 머니트리의 주가가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 갤럭시 머니트리는 이달 들어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11월 달에 어떠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는지를 보시면 11월 초반부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갔고요. 중반부에 잠시 탄력이 둔화되는 듯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서면서 탄력을 받아 나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서울 옥션도 14.23%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 옥션은 미술품 조각 투자 앱인 소투를 운영 중인 서울 옥션 블루와 함께 이 미술품 투자 계약 증권, 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서울 옥션도 투자 유치 기대감에 1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는 스타링크 소식 살펴볼 텐데요. 오늘 KT그룹주들이 스타링크를 국내에 도입한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 중에 있습니다. KT셋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회사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를 국내에 도입한다는 소식에 KT그룹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건데요. KT셋은 전 세계 이용자에게 고속, 저지연 인터넷을 제공하는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스페이스X와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T셋은 우선 모빌리티 분야에 집중해서 스타링크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정지궤도와 저궤도 위성 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협력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그룹주들 일제히 급등 중에 있고요. KTCS가 19%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20%가량 상승 중에 있고요. KTIS도 7.79%의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는 유상증자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유상증자 이슈에 H&B 디자인이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H&B 디자인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최대주주의 최대출자자인 AZ에셋 글로벌을 대상으로 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신주 발행가액은 1,772원이고요. 납입일은 다음 달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5일이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구간 상한가를 터치한 2,4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의료 AI MOU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어라인 소프트가 루닛과 의료 AI 분야에서 해외 사업에 협력한다라는 소식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코어라인 소프트의 주가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의료 AI 솔루션 개발 업체인 루닛과 함께 이 의료 AI 분야 해외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는 7.11% 상승한 24,100원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더 큰 탄력 받아 나가면서 25,900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일부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탄력이 일부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6%대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